함께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 로지스틱 회귀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말 그대로 로지스틱 레그레션, 여기에 이름에 레그레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레그레션, 그 회귀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만 사실은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를 위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클래스가 두 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로지스틱 그 레그레션에 대한 함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그마 x, 자, 이 시그마 x를 취하는데 이 시그마 x는 우리 시그모이드라는 이런 함수를 취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양한 피처들로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거에 대해서 이 시그모이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는 거죠. 시그모이드 현재 이 함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그뭐 W0 바이어스와 함께 W1, WP까지 각각의 웨이트 값, 그 다음 X1부터 XP까지 우리 입력 값들, 이런 피처들을 봤는데, 이거 딱 보면은 그냥 그 리니어 모델처럼 보이는데, 리니어 모델 어떤 구조에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취해서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측한 값, y햇을 찾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회귀 모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 그 선형 회귀 모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로지스틱 그 레그레션의 그 학습을 한 목표 자체가 이 목적 함수,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메터 W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 볼수 있는데요. 지금 그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바이너리 형태로 표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 멀티 클래스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너리 형태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 이론에서 쓰이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의 바이너리 형태니까요.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란 이름으로 마이너스 n분의 1 전체의 개수. 근데 여기 뭘 구하냐면 i부터 n까지 이 yi가 실제 값, 그리고 yi의 hat 붙은 게 예측 값이죠. 그러니까 실제 값에서 로그 취한 y 예측 값, y hat 예측 값을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그 1-yi, 그러니까 전체 1에서 실제 값을 빼고 거기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1- 예측값. 네, 이렇게 이거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W를 찾는 것. 이게 바로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입니다. 자, 그럼 함께 로지스틱 레그레션 예제를 돌려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해야겠죠? 우리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numpy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차트로 플롯으로 좀 그려내기 위해서 매트플롭도 임포트를 할게요. 매트플롭을 쓰면은 저는 항상 스타일 C본 스타일로 좀 할게요. 네, 이 스타일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을 불러야 되는데, from scikit-learn에서 데이터셋 import make classification, 데이터를 직접 좀 만들기 위해서 make classification import를 할게요. 그리고 모델 셀렉션, train test split, 그리고 cross bell value, 우리 스코어로 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 하나. 근데 여기 리니어 모델에 로지스틱도 리니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실행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개수를 샘플스를 한 1000으로 잡을게요. 1000개 정도. 그리고 make classification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텐데 return이 xy예요. 그래서 make classification 동작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파라메터로 samples
이거는 우리가 샘플스 개수만큼 생성을 해주고, n features는 우리 지금 현재 바이너리 다루기로 했으니까 두 개. 그리고 n informative 이거 두 개 해줄게요. 그다음 n redundant 이거는 노이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0으로 노이즈는 없게 해볼게요. 그다음 n clusters per class 이거는 클래스당 클러스터를 몇 개나 둘 건지 한 개만 두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구분을 좀 해줄게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이 됐는데 XY에 대해서 X 값, Y 값을 그냥 단순히 보기보다는 우리 차트로 나타내 볼게요. 차트로 나타내려면 서브 플롯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드 X 레이블에 X, Y 레이블에 Y 반복을 하면서 우리 샘플 수만큼 1000개죠? 1000개만큼 그리는데 그 Y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Y가 지금 1과 0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0일 경우에 scatter 좌표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edge color 알파는 한0.5 줄게요. 마커를 삼각형 색깔은 레드. 그리고 지금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0과 1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1일 경우엔 뭐 출력이와 똑같이 하는데 엣지 컬러도 똑같이 블랙으로 테두리를 넣어주고 알파도 0.5 마커를 좀 바꿔볼게요. 마커를 여기 왜 틀렸네요? 그리고 컬러를 블루로. 네, 좋습니다. 쇼. 한번 볼까요? 네,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레이블이 0인 게 이렇게 빨간색, 그 다음에 1인 게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메이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타난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분류를 할수 있는 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Xtrain 데이터를 먼저 스플릿 해줘야겠죠? Y train, Y test. XY 테스트 한0.2 이렇게 줄까요?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fit. X train, Y train. 아이고, 모델. 네. 이렇게 실행이 됐고, 디폴트로 일단은 다 만들어 봤어요. 나중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조절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 점수. 여기에 모델 스코어를 한번 봐야겠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점수가 어떻죠? 0.98, 평가도 0.96 이렇게 나왔죠. 사실은 그 로지스틱 회기는 좀 잘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뭐 알고리즘이에요. 뭐 데이터도 사실은 메이커이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를 만들긴 했죠. 그 점수를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 점수를 좀 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 점수 모델 XY 스코링 어커러시 CV 크로스 밸리데이션 개수는 10개로 여기에다가 평균 점수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출력 0.97 정도가 나왔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모델 그 값들도 한번 볼까요? 인터셉트랑 한번 이거를 그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결과를 한번 입혀봐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민값을 좀 구해야 되는데 민맥스 값 민맥스 데이터에서 0 이렇게 민값에서 마이너스 5 0.5 마이너스 0.5 x에서 이 맥스에서 플러스 0.5 네, 민맥스에서 0.5씩 해준 값을 x민 x 맥스로 넣어주고 y민 y 맥스도 x에서 1 민 0.5 y에서 1 맥스 0.5 민맥스 값 구한 다음에 메시 그리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XXYY NPM 메시 그리드 NP Arrange에 XMin XMax 한 0.02 스텝으로 Arrange에 YMin YMax 얘도 현 0.02 정도로 끊어서 얘를 Z에다가 모델 프리딕션 결과를 좀 넣어볼게요. 프리딕션 결과를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여러 개를 그러면은 C 언더바 MPC 언더바로 XX Y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Z에다가 쉐입을 좀 바꿔줄게요. 쉐입을 XX의 쉐입으로 변환을 네,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 한번 figure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피 컬러 메시 메시 피 컬러 메시로 XXYY 값 그 다음에 Z 값 넣어주고 C 컬러 맵으로 컬러 맵은 뭐 아무거나 파스텔로 해볼까요? 파스텔 1
스케일을 x 0 이제 값을 넣어줘야죠 여기다 1 c 컬러는 컬러 np에 absolute로 y-1 그리고 h 컬러는 컬러스는 블랙으로 아까랑 똑같이 알파도 0.5 cmap은 쿨웜으로 해볼게요 레드 블루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 쿨웜 x 레이블도 넣어주고 y 그 다음에 축 정보도 slim 민 값에서 xx max 값 이렇게 주면 되겠죠 yy도 똑같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x ticks y ticks 자 축을 넣어주고 된 것 같아요 자 네, 그려볼게요 뭐가 틀렸지? 스케일러에서 쉼표 빠졌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네, 시각적으로 나타내니까 기존 값이 이렇게 우리 나타나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이 마커를 따로 안 했네요. 마커는 뭐 동그라미로 그냥 했다고 가정하고 보이시죠? 이 경계. 이게 바로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의 결과입니다. 보면은 이 두 가지 클래스를 구분하는 이 경계가 생겼죠? 네, 이렇게 구분을 잘 하느냐. 보면은 뭐 여기 가끔 이쪽으로 나온 빨간색들도 보이고 이쪽에 있는 파란색들도 보여요. 데이터가 이렇게 좀 뭐 딱 그렇게 정확하게 100%는 아닌 이유가 이 눈으로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97%, 96에서 97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면은 이게 몇 개가 이렇게 넘어가서 그것들이 이 분류에 미싱이 된 거죠. 네. 이런 결과로 우리가 좀 뭐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로지스틱 레그레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꽃 데이터 일단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데이터셋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 붓꽃 데이터는요. 거의 뭐 이 머신러닝에 헬로 월드 같은 그런 데이터입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머신러닝 배우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죠. 굉장히 유명한 네 데이터를 일단 우리 디스크립션을 한번 봤는데 데이터는 간단합니다. 데이터는 간단해서 설명을 보면은 여기 세판 랭스가 있고 페타 랭스가 있잖아요. 위드 랭스 이 값들 그리고 이제 클래스로는 얘는 바이너리는 아니죠. 클래스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정답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정답을 이것만으로도 그 세팔과 페탈이 있는데 이게 꽃잎의 랭스와 위드 그 다음 꽃받침의 랭스와 위드 이걸로 이 클래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죠. 네, 보면은 여기 보면 커릴레이션이 높아요. 그 페탈의 경우에는 페탈 랭스와 위드 값이 그 커릴레이션이 높게 상관성 있게 나오는 그런 값임을 알 수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또 친절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지금 이 아이리스, 이 붓꽃에 대해서 여기 꽃잎에 해당하는 페탈
여기에 위드와 랭스, 그리고 여기 꽃받침에 해당하는 세팔의 위드와 랭스. 자, 값을 표시를 했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다 수집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걸 보고 뭘 맞춰야 되냐? 이걸 보고 여기 지금 종, 그 아이리스의 꽃종 품종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 맞춰야 됩니다. 길이만 가지고요. 랭스랑 위드만. 그럼 랭스와 위드 값을 가지고 어떤 것일 거다라는 걸 맞춰야 되는 거죠. 이세개 중에 나눠서. 자,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아이리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 로지스트에 돌려볼 텐데 좀더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데이터를 판다스로 한번 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봐야 좀볼수 있으니까요. 아이리스 데이터 컬럼스의 아이리스 스페이시스 종에 대해서 시리즈로 아이리스 타겟을 데이터 타입을 카테고리로 그리고 스페이시스 스페이시스 캐셀 리네임 카테고리로 카테고리스 아이리스의 타겟 네임을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리스 DF에다가 스페이시스 내용으로 넣어줍니다. 네, 됐어요. 그럼 아이리스 DF에 describe 한번 볼까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팔 랭스 위드, 그다음 페탈 랭스 위드 이런 값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얘를 한번 통계적으로 좀 볼게요. 박스 플롯으로 간단히 나타내 보면, 자, 박스 플롯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지 알수 있는데, 여기 이제 최소 최대값 있고, 여기가 이제 중앙값이죠. 중앙값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네요. 중앙값. 지금 보면은 위드는 별로 이렇게 큰 레인지를 가지진 않지만, 지금 보면은 여기 끝에 아웃라이어가 좀 있죠. 네, 아웃라이어를 빼면은 뭐이 정도 범위에. 랭스는 이 정도 있고, 페탈의 길이가 좀 이렇게 크네요. 랭스가. 그러니까 페탈 랭스는 데이터가 좀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가지는 경우를 알수 있죠. 여긴 좀 좁고. 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 플롯으로 한번 그냥 그려볼게요. 플롯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네, 플러스로 나타내니까 여기 보면 그 x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보이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한 0에서 50 사이에 그룹이 있고, 50에서 한100 사이에 그룹이 있고, 한 100, 101, 101부터 한 끝에까지 150까지 이렇게 그룹이 좀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이 그룹. 이 그룹으로 우리가 그 스페이시스 종을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잘그뭐 로지스틱 그 분류를 해낼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이 차원으로 또 한번 볼게요. import seaborn에 pair plot 있잖아요. pair plot에 색깔 hue로 스페이시스를 주고.
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뭐, 피처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x4짜리 플롯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보면은, 종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조금 뭐, 구분이 잘 되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확실한 건이 파란색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 분류를 확실히 할수 있겠네요. 파란색은. 그런데 이 초록색과 주황색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초록색과 주황색 때문에 분류를 잘 못하는 게몇개 있겠네요. 나머지는 뭐 쉽게 파란색은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니 실제 그 로지스틱 그 레그레션 모델을 통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분류를 모델 셀렉션 import train test split x train y x test y train y test train test split 데이터인데 로지스틱이잖아요. 0123 우리 23만 볼게요. 23. 23에 대해서만 이거 안 사라지지? 네. 0123. 23에 대해서만 피처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리스 타겟을 주고 0.2. 그 다음에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줄게요. 랜덤 스테이트 1. 네. 자, 그리고 좀 띄어서. 아, 그리고 여기다가 스트라티파이라고 하는 옵션을 줄게요. 타겟으로. 이거는 그 계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스플릿 할때좀 도움이 되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이종 자체가 계층적 어떤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티파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플릿이, 아이고, 오타가 있었네요. 데이라. 네, 실행을 해보고요. 네,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 중에서 우리 import logistic regression 모델로 만들어 볼게요. logistic regression 네, 여기 보면은 기본 값들이 있는데 이게 솔버를 기본 값 LBFGS 기본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LBFGS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멀티 클래스를 네, 오토로 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너리가 아니죠? 클래스가 세 개잖아요. 기본이 오토긴 한데 오토를 해주고 C 값을 한100 정도로 줄게요. C 값, 하이퍼 파라메터, 그다음 랜덤 스테이트를 1로 지정을 해줄게요. 지금 계속 1로 동일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모델 핏, X 트레인, 그다음에 Y 트레인. 네, 이렇게 실행. 네, 실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써야겠네. 학습 데이터.
이거 한참 전에 있었네요. 여기 있다. 아이고, 그냥 치는 게 더 빨랐겠네요. 학습 데이터. 네, 이 부분 출력을 해줄게요. 몇이 나올 것인가? 점수는? 아, 96% 나왔네요. 96%. 96.666%. 네.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 좀 나타낼 텐데, import. 아,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네, 아까 그렇게 단순히 두 개만 있었으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클래스가 세 개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게요. XY가 버텍스 그 V 스택 버티컬 그다음 호리젠털 스택 이거는 Y 트레인 Y 테스트 네 XY 이렇게 좀 값을 만들고요. Oops. 네, 됐네요. 두 개로 묶어줘야 돼서. 자, 그 다음에, matplotlib 라이브러리 colors import listed colormap. colormap을 좀 새롭게 우리 입맛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스텀으로. 그 다음에 x1 mim, x1 max. 아까 하던 거 똑같이 해야 됩니다. x 값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 train과 test, x로 이렇게 따로 묶은 거랑 y train과 y test, y로 묶은 거 이렇게 따로 묶은 다음에 이두 가지를 다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min, 뭐 0.5로 아까 했었는데 그냥 1로 할게요. 마이너스 1. x에 0, max, 플러스 1. 자, 그리고 x2에 min, x2에 max, min, max.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xx를 xx1, xx2 이렇게 할게요. mesh, 그리드 x1의 min, x1의 max 6.0. 2의 네이버. 이거 복잡해라. 여기 트랜스포즈 해주면 됩니다. 맞죠? 트랜스포즈 여기에 묶였고, 네, 맞는 것 같아요. x의 리쉐입은 xx1의 쉐입을 그대로 따서 리쉐입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시스. 이게 잠시만요. 종 이름이 있었나? 아, 그냥 직접 넣어줄게요.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몇개 없으니까 그냥 직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리스는 아이리스니까 이렇게. 아이리스는 빼고 종 이름을 출력을 해줄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커스 이거 이번에는 좀 마커 구분을 별도로 해줄게요. 삼각형 그리고 밑으로 삼각형
다음에 네모 S 스퀘어로 됐고 colors 블루 퍼플 약간 비슷하니까 블루 퍼플 꽃 색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구분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컬러 맵 여기에 랭스 MP 유니크로 Y값이 예, 여기 있죠. 그 전체 Y값에 대해서 컬러 맵 시멜 만드는데 그럼 컬러스에서 빼오잖아요. 하나는 블루, 퍼플, 레드로 네. 가져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타워 F로 해야겠죠. 컨타워 F XS1, XS2 만들고 Z값 넣어주고 알파값 한 0.3 C맵은 우리가 만든 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xlim 해줘야겠죠. 여기 min xx1에 max min max 넣어주고 여기는 min xs2에 대해서 max 네,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index랑 class에 대해서 enumerate로 아까 mp unique로 했죠. unique y값 네, 이렇게 반복을 해볼게요. 스케일러로 실제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X는 대문자 X에서 이거 조건이 들어가죠? 지금 클래스가 있으니까 Y의 값이 현재 클래스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다가 조건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Y는 X가 X에서 현재 클래스인 Y가 현재 클래스인 것만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고 여기 알파 값 0.8 colors는 우리가 지정한 걸로 사용을 할게요. 마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로 markers에서 인덱스에 따라 선택 그리고 label spaces 여기에 클래스를 주면 되겠죠. 클래스 값에 따라서 클래스 인덱스에 선택해서 지금 spaces 3개 중에 하나 edge color 얘는 edge color는 블랙으로 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출력은 다 될 것 같고 여기에 실제 우리 테스트도 넣어줬잖아요. 네,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도 여기 플롯에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x 테스트 값 테스트 y 컨비네이션 테스트 이게 x 레인지로 구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 스택으로 합쳐놨는데 우리가 비율로 보자면 105에서 150개 전체 150개 중에 네. 일부 영역 테스트에 대한 영역으로 뽑아주고 y도 마찬가지로 105에서 150 사이의 값으로 뽑아줍니다. 이게 그 우리가 스택으로 합쳐서 있었던 부분에 테스트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테스트 부분에 있는 애를 스케일러로 나타내 줄게요. 근데 좀 구분해서 나타내 줘야겠죠. x 컴브의 테스트에 1 그리고 컬러를 좀 다르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edge 컬러는 블랙 K죠. 그리고 알파 값 0.2 정도 그리고 라인 위드 라인 위드를
1로. 얘는 마커를 좀 다르게 써야겠죠. 얘를 동그라미로 할게요, 얘를. 그 다음에 100. 크기는 100으로 사이즈를 정해주고, 레이블은, 테스트 데이터니까 테스트로, 네, 해줄게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X 레이블에, 레이블 넣어줘야죠. 여기에 페탈 랭스 센티미터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Y 레이블은 틀렸나? Y 레이블은 페탈 위드 센티미터, 레전드 어퍼 레프트 왼쪽 위에다가 그 범례를 위치시키고, 그다음 타이트 레이아웃. 네, 된것 같아요. 실행을 일단 해볼게요. 한 번에 될 것인가? 되긴 되는데 테스트가 잘못됐네. 테스트 어디가 틀렸냐면, 이 부분 S100에 뭐가 틀렸지? 여기 또 쉼표 안 했네요. 됐습니다. 실행. 네,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누락이 된 대로 된 상태로 보였는데 다시 제대로 보일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 블루가 그 세토사라는 종, 그리고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종이 세 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분류를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해준 겁니다. 이 경계 보이시죠? 여기 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잘 나눠졌죠.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좀 헷갈리는 종이었잖아요. 여기 살짝 이 부분에 따라서 경계가 이렇게 나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높은 성능으로 보이잖아요. 저희 96% 966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요.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조금씩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보면은 뭐 적절한 위치에서 테스트를 수행한 걸 알 수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이 모델이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96인데 좀 더 성능을 높이고자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성능을 높여볼게요. 멀티 프로세싱으로 우리 그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형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리 그리드 서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드 서치 CV 여기에 파람 그리드 값 주는데,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에서 사용이 되는 그 파라미터 페널티라는 게 있죠. 페널티에 L1, L2가 있는데, 여기에 L1, L2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어떤 게 더 좋은지 수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C값이 있어요. C값 우리가 막 100으로 그냥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100은 좀 뭐랄까요, 큰 값이고 선택을 좀 해서, 선택을 어떤 범위로 해볼까요? 한 2.0부터 2.2, 2.4, 2.6, 2.8 뭐 이 정도만 해볼게요. 5개. 네, 그러면은 10개죠. 총 5,20, 10개, 10번이나 돌아야 됩니다. 그리드 서치 CV로 에스티메이터, 여기 로지스틱 레그레션 파람 그리드로, 그 다음 스코어링은 어커러시 정확도에 따라서
CV는 10개. 그 다음 우리 멀티프로세싱으로 돌리기 위해서 njobs를 멀티프로세싱 CPU 개수만큼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 CPU 카운트로 네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CPU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아이고 여기 오타가 보이네요. 실행하고 나서 알았어요. 자, CPU 언더바 카운트로 네 다시 돌리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 에스티메이터로 잡고 이 파라미터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파라미터로 따로 준 거 있잖아요. 이 준 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겠죠. 네,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와 볼게요. result 그 그리드서 GS에서 그리드서치 아이리스 데이터 아이리스 타겟 결과를 받으려면 이제 fit으로 실제 수행을 시켜야 되겠죠. 네, 수행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네, 수행을 하니까 좀 걸리겠죠, 시간이. 여기다 출력을 미리 해 놓을게요. GS에 best estimate 나와야 되겠고. 결과 나왔네요. best estimator 그다음에 여기에 최적 점수가 몇인지. 최적 점수는 GS의 best score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적 파라미터 GS의 best params 네 근데 이거 뭐 결과가 그 10번에 대한 결과 다 출력을 해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타내 이쁘니까 데이터 프레임 걸어주고 CV cross validation results 언더바 자 이걸로 도대체 10번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히스토리 한번 볼게요. 네 보면은 그 우리가 줬던 파라메터 결과에 따라서 각 수행된 결과들이 시간 측정을 다 이렇게 했죠.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드네요. 네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죠. 자, C값으로 하이퍼 파라메터 2.4가 최적으로 나왔어요. 어우, 96%인데 98%로 올랐죠. 네, 지금 2.4로 페널티는 원래 기본이 L2인데 C값에 따라서 C값이 2.4로 했더니 0.98이 나왔어요. 거의 이 정도면 네,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뭐 쓸 수 있는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이리스 데이터 말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유방암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방암. 유방암은 그 암에 대해서 그 악성이냐 뭐 이 판단 기준 있잖아요. 그 악성, 그 양성, 음성 이 판단 기준을 내려야 되니까 그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그래도 이게 쉬운 데이터는 아닐 거예요. 네, scikit-run 데이터셋 오히려 아이리스는 피처들이 몇 개 없는데 심플한 편인데 얘는 이제 한번 보면은 cancel로 해볼까요? cancel 데이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kiss 그리고 description을 한번 볼게요. 네, 뭐 radius, texture, perimeter 클래스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이게 근데 음성이 아니라 이게 악성 이게 악성인 것 같고 이게 양성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종양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이게 양성, 악성,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렇게 유방암 진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살펴보고요. 근데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판다스로 한번 볼게요. 실제 데이터, 저 설명 말고. Cancer DF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아이고, 툴팁이 다 가리네요. Cancer Feature Names. 네, 이렇게 하고 타겟을 여기다 넣어줄게요. 타겟 결과죠. 종양의 유무 악성이냐 양성이냐. 헤드 정보 한 다섯 개만 볼게요. 네, 여기는 그래도 피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처들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러겠죠. 여러분, 그 암을 판단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거의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릅니다. 네, describe 또 살펴봤더니 총, 네, 이런 분포 데이터 수는 569개밖에 없는데 이 피처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 피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페어플로 그리면은 뭐 어느 세월에 그릴지 너무 많죠. 여기에 우리가 박스 플롯만 하나 그려볼게요. 박스 플롯 피규어로 사이즈를 좀 크게 잡고 타이르를 여기에 유방암으로.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서 넣어주고 박스 플롯 캔슬 데이터 넣어주고 비 어레인지 30몇 개였죠? 31이었나? 30개, 뉴머릭 30개. 뉴머릭에 클래스 정보까지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네, 어레인지 30 플러스 1. Feature names 주고, 로테이션을, 네, 90도 해줄게요. 그럼 밑에다 이렇게 쭉 깔아서, 그 피처 네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블 피처스 스케일 주고 타이트 레이아웃. 네, 됐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피처들이 X축에 뜨고 박스 플롯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90도로 꺾으니까 낫죠? 보면은 대부분 이쪽이네요. 대부분 이쪽에 아주 조그맣게 있고 여기 에어리아만 조금 차이가 있거나 워스트 에어리아, 민 에어리아 이 각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스케일로 보자면 나머지는 박스 플롯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미비한데 이두 가지가 좀 크게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로지스틱 돌려볼게요. 이 정도면은 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뭐든지 돌려봐야 알아요. 리니어 모델의 우리 로지스틱 레그레션 가져오고요.
데이터셋 다시 한번 좀 가져올게요. 이거 유방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모델 셀렉션 임포트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불러오고 이거 그냥 데이터 바로 그냥 XY로 가져올게요. 로드 브레스트 캔서 return xy oops xy true로 바로 가져도 되니까 그 다음 스플릿 바로 할게요. train x test y train y test xy 네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에 로지스틱 레그레션 여기에 맥스 이터레이션을 지금 100으로 밖에 안 돌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피처가 많아서 한 3000번 돌릴게요. X-train Y-train 그냥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뭐 디폴트로 주고요. 네, 3000번 돌았습니다. 복사한 게 없네요. 네, 학습 데이터 점수 모델 스코어 여기에 X-train Y-train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 점수 y train y test 자 점수가 몇이 나올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90몇은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에러가 나네요. 품의 스코어 95 정도 학습은 95 나왔는데 여기 지금 두 개가 안 맞죠? 여기에 테스트로 줘야 되는데 아니 트레인 여기가 y 트레 x 트레인 y 트레인이고 여기가 x 테스트 y 테스트죠. 95 정도 나왔으니까요. 95 평가는 93 뭐 이 정도 나왔네요. 95 93 이 정도면 뭐 더 높으면 좋은데 네. 더 높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는 성능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96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적 경사하강법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요. 이거 이제 뭐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는 어떤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데이터에 굴곡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 기울기가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그 로스 펑션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 학습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로스 펑션 기울기를 구해서 그 기울기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기울기가 높겠죠. 데이터가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럼 거기에 이제 최소화 되는 지점으로 갈 때마다 이 기울기가 최소화가 되겠죠. 네, 그렇게 계속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그 세킨런에서는 그 리니어 그 스토캐스틱 그레이트 디센트에 레그레션이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그 레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볼게요. 자,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일단 SGD에 필요한 것들 한번 임포트를 좀 해볼게요. import 먼저 SGD로 그 우리 그 Regression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GD Regressor 그리고 사실은 레그레스에 대표되는 데이터셋이 주택가격이죠. 우리 보스턴
그 다음에 모델 셀렉션 그리고 프리프로세싱 스탠다드 스케일러 우리 프리프로세싱 좀 해줄게요. 그 다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좀 묶어서 진행을 할게요. Make pipeline. 네, 임포트 해주고요. 그 데이터 그냥 XY로 바로 리턴 받아서 사용할게요. 트루. 구분을 해주고 train test split xy 네, 구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stochastic gradient descent에서 그 loss 펑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면서 make pipeline으로 쉽게 연결해 볼게요. 그럼 우리 standard scalar 전처리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SGL regressor 여기에 로스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 지금 보면 기본이 스퀘어드 로스로 돼 있잖아요. 네, 지정 안 해줘도 되는데 자 구분을 위해서 한번 넣어줄게요. 스퀘어드 로스 네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 로스를 어떤 걸 할지 근데 그 우리가 지금 그 선형 얘기하잖아요. 선형 얘기할 때는 스퀘어드 로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뭐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모델 fit x train y train 자 실행을 해볼게요. 수행이 됐고요. 결과를 한번 봐야죠. 결과는 복사에 와서 점수를 네, 붙여넣기. 몇 점이 나올까요? 70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전처리했고 했는데 그 SGD 레그레서라서 그래도 78 정도까지 나왔네요. 네, 훈련 72, 평가 78. 네, 뭐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회기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로지스틱 그 분류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분류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From 우리 리니어 모델에 아까는 SGD 뭐였죠? SGD 그 레그레서였잖아요. 근데 이제 SGD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GD 자체가 분리가 돼 있죠. 구분으로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분류 사용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뭐 했냐면 그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가져왔고 그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 가져왔으니까 둘다 똑같이 사용을 해서 SGD를 한번 돌려볼게요. 잘 하는지. Selection train test split from run의 preprocessing 여기에 기본이 되는 우리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다음에 run의 파이프라인 네, 이 정도. 아까랑 똑같죠? 네. 데이터셋이 달라졌고, 리니어 모델에서 우리 클래시파이어 사용을 하는 점이 다릅니다. 붓꽃부터 해볼까요? 붓꽃, 아이리스. 이것도 리턴 바로 트루로 해서 받아오고요. X train, X test, Y train, Y test. train, test, split, XY 넣어주고요. 자, 스플릿 한 다음에 여기에 모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네, 파이프라인으로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SGD, 여기에는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줘야겠죠. 클래시파이어의 로스를 보면은 여기 힌지로 돼 있죠. 힌지를 사용하면요, 우리 지금 아직 안 배웠는데 그 힌지를 사용하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GD 클래시파이어는 기본으로 그 소프트 벡터 머신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로지스틱 그 레그레션 배우고 있으니까 로지스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로스 펑션에다가 로그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로그로 로지스틱을 줄여서 로그 이렇게 하면은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그 SGD 클래시파이어가 동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fit, 아이고, x train, y train. 네, fit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결과를 한번 봐야겠죠? 학습 데이터 스코어랑 평가 데이터 스코어 한번. 9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로지스틱이 90 이상 나왔었잖아요. 네, 95, 94 이 정도 나오네요. 95, 94. 네, 쉽게 또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유방암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유방암 다 우리 그 임포트는 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면 데이터만 로드해 주면 되겠어요. 다시 XY로 return XY를 true로 해서 바로 XY로 가져오고 XTrain, XTest, YTrain, YTest 얘를 split 해줍니다.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 그대로 스탠다드 스케일러 사용하고요. 그 다음 SGD 클래시파이어 사용하는데 여기에 로스를 로그로 로지스틱 돌릴 수 있게 하고, 네, 똑같이 모델 핏. 네, 됐고 점수도 점수 네, 보니까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98%, 평가는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SGD를 써서 그 클래시파이어 SGD 클래시파이어를 써서 우리가 분류를 한 거죠. 저희 지금까지 이제 로지스틱 레그레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 그 SGD 스토캐스틱 그레이던트 디센트에서 그 로지스틱 레그레션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뭐 붓꽃 데이터 아이리스, 그 다음 유방암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해서 우리 이렇게 시각화로도 나타내고, 네, 이렇게 아이리스도 결과 어떻게 나타내는지 뭐 시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로지스틱 회귀 한번 같이 수행을 해봤습니다.